오늘은 운동을 하고 보도블럭 쌓고 유튜브를 봤습니다. 이게 끝입니다. 24시간을 보낸 하루에 대해서 단 1분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.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시간을 낭비한 죄는 유죄이고, 그 죗값을 사형이라고 말하는 빠삐용의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를 뿐입니다. 앞으로 좀더 잘해봐야겠지요. 그럼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